오늘은 닌텐도 스위치로 할 수 있는 메타크리틱 점수 탑12입니다. 그럼 가시죠. 10년 만에 나온 슈퍼마리오 2D 시리즈로 4인용까지 가능하며 간접적으로 게임에 서로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적과의 접촉으로 죽지 않는 캐릭터를 등장시켜 적절하게 난이도를 조절하였으며 원더플라워를 먹으면서 새로운 형태로 게임이 바뀌어 매 스테이지마다 신선하게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작에서는 배지가 도입되어 특수한 능력을 스테이지에 맞게 장착하여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닌텐도가 직접 유통하는 오픈월드 RPG로 실시간 전투가 특징인 게임입니다. 메인 퀘스트뿐만 아니라 서브 퀘스트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은데 단순한 심부름이 아니라 메인 퀘스트와의 밀접한 연관이 있어 서브 퀘스트로 메인 퀘스트가 완성되는 느낌이라 모든 컨텐츠를 풍부하게 즐길 수 있는 게임입니다. 전투의 액션도 굉장히 화려하고 스토리의 전개도 훌륭하여 시리즈 최초로 고티 후보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2018 게임 어워드 인디 게임상 수상작으로 귀여운 도트 그래픽과 난이도가 인상적인 게임입니다. 게임은 A, B, C의 난이도로 나뉘어져 있는데 A편은 누구나 어렵지 않게 할 만한 수준이나 B, C는 난이도가 슈퍼 미트보이나 The End Is Nigh처럼 굉장한 난이도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게임의 구성이 굉장히 좋으며 오픈 크리틱에서 평론가 추천도 100%를 찍으며 누구나 추천하는 게임입니다. 닌텐도 스위치를 사면 누구나 사는 것을 고려하는 마리오 카트 8 디럭스입니다. 단순한 레이싱 게임이나 다섯 사라이도 할 수 있을 만큼 게임의 접근성이 아주 훌륭한 잘 만든 게임입니다. 순위가 뒤에 있을수록 속도를 올려주는 아이템이 나올 확률이 높아 게임 종료 3초 전에도 역전이 가능한 게임입니다. 자녀 있는 집에는 아주 강추하는 게임입니다. 닌텐도의 가장 대표적인 액션 게임인 대난투입니다. 게임은 상대방을 스테이지 밖으로 날려버리면 되는 간단한 룰인데 스위치로 할 수 있는 대난투에서는 여태 시리즈에 등장한 거의 모든 캐릭터들이 등장하여 발표 시 팬들을 환호하게 만든 게임입니다. 좋아하는 캐릭터로 격투 게임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신선하고 타격감도 굉장해서 스트레스 해소에 아주 좋은 게임입니다. 로그라이크 장르로는 거의 유일무이하게 메타크리틱 90점 이상을 받은 아주 잘 만들어진 게임입니다. 스토리는 그리스 신화 기반으로 만들었으며 그 이야기를 풀어내는 방식도 게임과 아주 잘 녹아들었고 죽음은 다시 처음부터 하게 되는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게임 후 얻은 재화로 조금씩 강해져서 차츰 강해지는 RPG 요소도 있다는 평도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게임상을 수상하여서 로그라이크에 반감이 있으셔도 반드시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JRPG 장르로 턴제로 플레이하는 방식이며 화려한 그래픽이 인상적인 게임입니다. 게임의 초보자부터 고인물까지 즐길 수 있도록 총 5가지의 난이도로 조절하여 플레이할 수 있으며 매력적인 신규 캐릭터들로 볼거리가 많아졌습니다. 이 작품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만화도 있으니 찾아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메트로이드 드레드의 3D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1인칭 액션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60프레임으로 쾌적한 그래픽을 자랑하며 기존 게임의 리메이크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많은 점들이 이상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가격도 굉장히 착해서 인터넷에서 3만원대에 구할 수 있고 오픈 크리틱 평론가 추천도 100%로 아주 좋은 게임입니다. 포탈 1과 2가 함께 들어있는 1인칭 퍼즐 플랫포머 FPS 게임입니다. 포탈 2의 경우 고티를 58개를 수상할 정도로 당시 굉장히 인기 많은 게임입니다. 게임은 실험실을 탈출해야 하는 스토리며 주변의 벽 같은 곳에 포탈을 만들어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며 해당 공간을 탈출해야 하는 게임입니다. 단순히 나를 옮기는 게임이 아니라 그 안에 퍼즐 요소가 적절히 섞여 있어 공간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재밌는 게임입니다. 닌텐도 스위치를 샀으면 꼭 해야 하는 게임 중 하나로 조이콘을 정말 잘 활용한 3D 반 오픈월드 게임입니다. 아이들도 쉽게 할 수 있는 모드도 있으나 파워문을 다 모으려면 꽤나 어려운 난이도가 되어 적절한 난이도를 선택하여 플레이할 수 있고 각 스테이지별로 이쁜 그래픽이 인상적이며 반 오픈월드답게 여기저기 탐색하며 즐기는 재미가 있습니다. 캡처를 통해 모자를 던져 적이나 사물로 변신이 가능한 게 특징이며 메타크리틱 선정 2010년대 최고의 게임 16위로 선정되었습니다. 반드시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두 개의 게임이 연관성도 있고 비슷하여 하나로 묶어서 소개해드립니다. 한때 스위치를 젤다 머신이라고 할 만큼 스위치가 있으면 누구나 하는 게임이었으며 방대한 오픈월드를 누비며 말만 타고 다녀도 힐링되는 그래픽이 아주 이쁜 게임입니다. 게임의 완성도가 아주 높고 선형적으로 꼭 해야 하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가는 길이 게임의 스토리가 되어 나만의 이야기를 만드는 재미도 있고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퍼즐인 사당을 클리어하는 재미도 있습니다. 둘 다 안 해보셨으면 반드시 야숨 먼저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이 가장 재미있게 한 게임은 뭔가요? 여러분의 최애 게임도 알려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